나이가 참 많은 선수거든요. 네. 하지만 밑에 후배들을 저 선수를 이기지 못하니까 은퇴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예. 본인이 후배들에 치고 그러면은 은퇴할 거 아닙니까? 네. 근데 이기지를 못해요, 이 김대성 선수. 정코너의 김대성 선수 과연 이 백전 노장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줄지? 예, 몽골리도 잘하고. 네. 예, 아주 숙소에서 선수로서 생활도 잘하고. 그렇죠. 아주 모범적인 선수입니다. 자, 지금 계속되는 힘겨루기 위에 포지션은 상위 포지션 김대성이 잡고 있습니다. 더 돌아줘야죠. 예, 더 돌아. 자, 됐어요. 자, 뒤쪽으로 포지션을 잡는데요. 완벽하게 이제 잡아야죠. 완벽하게 백을 잡으면서 이 포인트 가져가는 김대성. 여기서 이제 그리고 모션을 동작을 준비합니다. 그렇죠. 오른쪽으로 옆구리기 들어갑니다. 한 번 더 연결시켜야 돼. 예, 팔 잡았어요. 다시 한 번. 예, 팔 잡았어요. 다시 한 번 오른쪽으로 다시 한 번 들어갑니다. 점수 6대 0. 반대쪽으로. 또 팔이 완전히 잡혔어요, 지금. 자, 지금 완벽하게 압도당하고 있는 한상도인데요. 자, 예, 이렇게 순식간에 10대 0이 되어버렸습니다. 1분이 되기 전에 김대성이 옆굴리기를 통해서 점수를 그렇죠. 10대 0 테크닉과 포지션을 가져갑니다. 그러니까 저 선수가 은퇴를 안 하는 거 아닙니까? 본인 스스로 은퇴를 안 하는 이유를 이번 경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. 예. 아, 하면 안 될 것 같네요. 예. 자, 네, 김대성 선수가 순식간 만에 옆굴리기를 통해서 점수를 승리를 거두면 점수 10대 0 테크닉과 포지션을 가져가게 됩니다. 이렇게 된다면 74kg급 결승전은 이제 윤희승 선수와 김대성 선수의 매치업으로 준비가 되겠습니다. 자, 윤희승 선수 입장에서는 이 체력적으로 힘든데 김대성 선수는 여기서 1분도 안 돼서 경기를 끝냈다. 조금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렇죠. 자, 이제 97kg급의 경기가 준비되고 있습니다. 자, 이 장면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하이라이트 사실상 풀 경기를 보여드려도 무방할 정도입니다. 예, 순식간에 태클에 들어가죠, 여기서요? 네. 안목 잡고 바로 고비라는 저 기술은 고비라는 기술이거든요. 네. 고비로 들어가요. 고비 기술 들어가서 바로 허리를 잡지 완벽하게 그렇죠. 못 도망가게 고비를 잡고 허리를 잡고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여기서 연결 동작으로 바로 옆굴리 공격을 시도를 합니다. 반대쪽으로. 네. 그러고 나서 왼손으로 상대방 팔을 감아주죠. 아, 여기서 완벽하게 압도했습니다. 여기서 팔 잡히는 순간에 경기는 벌써 그렇죠. 다득점으로 간다는 것부터 예상을 해야 됩니다. 완벽하게 압도하면서 경기를 승리로 가져왔었던 김대성 선수입니다.